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부하고 싶은 그런 욕망, 또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욕구,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또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구,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또 성도에게는 어떤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강력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 안에 욕구가 있어요.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는 이 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사장님이나 또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디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없어도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보면 불완전합니다. 때때로 그 인간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서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도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으로도, 환난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정말 그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잠깐 받아도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행복하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좋은 차 뭐 별걸 다 가졌어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인생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니까 여호와 이레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일 있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 일, 실패했던 일, 내게 불행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이 그 자손의 천대까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면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부모님께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똥오줌 싸도 그거를 다 더럽다고 하지 않고 자신은 정말 잠을 못 자면서도 나를 잠재우려고 애를 쓰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정말 모든 것으로 나에게 정말 그런 어떤 나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원죄 위에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과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면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잠언 8장 17절 말씀 한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네, 여기까지만.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그런 신분은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푸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부와 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있는 이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네요.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37절 말씀 다시 보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른 곳에 보면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말씀은 최고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은 사랑하는데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 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들이나 딸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녀들 사랑해야죠. 근데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게 우상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하셨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있는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 그 예배를 말하는데 이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나무 위로 불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양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고,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뭘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이삭을 3일 길인데 그 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끔 한 번씩 시험해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건 얻을 수 없는 자식이었는데 백세에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가지고 그 자녀를 주셨어.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귀한 자식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건 뭐?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그 아들인 이삭뿐만 아니라 후손이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먼저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보면 그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순종한대요. 그런 사람은 여기 또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거기 전사하고 그리고 큰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목이 베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목이 블레셋 땅에 이제 베임을 당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거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마지막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그 삶의 터전에 그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어떻게 돼?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된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받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장님께 그런 사장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 누구만 사랑한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구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목사가 누구에게만 관심 있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성도를 만나도 너무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너무 같이 차를 마시지 말고 식사도 같이 너무 누구하고 특별한 사람과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왜? 그러면 성도들이 왜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가까이 하고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자녀가 몇 명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녀에겐 특별한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은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정말 공평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더 기쁘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모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오늘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한 걸 다 이루어주시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특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13살에 왕이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쭉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살았던 그 선조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가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1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1천 번의 그런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13살밖에 먹지 않은 그런 소년이니까 아직 경험도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하나님께서 지식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권세 모든 걸 더해주셨어. 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한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다윗 그렇죠, 노아 그렇죠, 이삭이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꿈의 교회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올 때도 항상 뭐라고 합니까? 가장 뭐 비싼 옷은 아니어도 좋은 옷을, 가장 이쁜 옷을 입고 가나. 애식장에 갈 때는 뭐 제일 좋은 이쁜 예쁘고 또 뭐 이런 옷을 입고 가고 또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는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그냥 대충하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해도 함부로 갈 수 없죠. 얼마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최상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다른 뭐 수요일날이나 이럴 때는 직장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으로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죠.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구원을, 내가 아무리 구원을 어떤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도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냥 교회 왔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왔지만은 이오셉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0월 29일 다음 주일날이 VIP 초청의 날인데 가장 귀한 사람을 초청하자고 했잖아요. 한 사람씩, 한 성도가 한 사람씩.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VIP 초청의 날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삶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전도 간증도 듣고 또 전도 세미나도 가고 전도에 대한 책도 모르겠어요. 제가 10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많은 그런, 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지? 너무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도에 대한 책을 처음에는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데 전도 간증, 전도에 대한 책, 세미나도 가고 또 전도 훈련도 받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가서 제가 본 건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자녀에 복 주시고 사업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또 놀라운 능력과 은사도 주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존귀하게 기업을 받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 곱추로 이렇게 그 태어나신 그런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전도왕인데 불도저 전도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쳤죠. 정말 그분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얼마나 잘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파트 앞에 가서 날마다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데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서울에 애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이 무시받던, 그리고 멸시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해외를 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그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솔로몬이 보세요. 뭔가 구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네 소원이 뭐냐, 그리고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는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도요, 하나님께 늘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매일 아침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이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주의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의무가 무너가 안 돼. 근데 제가 정말로 98년 7월 24일 날 뜨거운 눈물을 흘린 그때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기도원
저기 양을산에 있는 거기 베델 기도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종아, 딱 그러니까 있잖아. 사랑하는 종아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런,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네가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천 개가 있다면 그 생명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께 그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게 꼭 어떤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주실 때 보면 꼭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일 이런 말씀을 전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여보 사랑해, 자녀들이, 부모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내가 힘들었던 거, 피곤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그래서 뭐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오기야 금이야기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질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자녀들, 이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라겠죠? 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세요. 임금으로. 그런데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해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 믿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러분이 무시해,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주님이 저주한다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정말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 주께 하듯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여러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면 사랑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자녀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 지금까지 정말 그런 어떤 비참한 인생,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받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고 기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내가 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